레코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록 중이에요. 자, 지금부터 할 건데, 이번 학기 예, 전반부 내용이 지금 나오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 그냥 미분 방정식. 예. 그래서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 그죠? 방정식은 두 개로 이루어진 거지. 뭐와 뭐? 뭐와 뭐? 예, 채팅으로, 예, 뭐와 뭐. 예. 채팅으로 참여한 사람, 참여 점수 있습니다. 네, 4시간마다. 질문에, 예. 그래서, 방정식은 뭘로 이루어진 거? 뭐와 뭘로 이루어진 거? 방정식은 뭐다? 방정식은 두 개로 이루어져서 뭐와 뭘로? 채팅. 아무도 안 치나? 한 개만 쳐도 돼요. 한 개만 해도 돼. 한 개, 두 개,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변수? 예. 변수 XY 얘기하는 X 얘기하는 거 맞는데, 얘를 변수라고 하진 않고, 미지수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한개 있고, 또. 예. 함수에서 변수는 이제 요게, 함수에서는 변수고, 예, 방정식에서 미지수고,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하자면, 방정식에서는 미지수. 네. 함수에서는 변수. 엄연히 달라요. 참고하시고, 그죠? 오케이, 그죠? 미지수랑 등호. 네. 그래서, 방정식은 요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지수 x랑 뭐 x, y, z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미지수 숫자는 숫자인데 잘 몰라가지고 문자로 표현한 거. 문자 아니라 네모라도 돼요. 예. 그래서 어이구. 요거랑 등호. 그리고 여기 뭐 숫자가 들어가든 문자가 상관없어요. 네모로 이렇게 돼도 돼요. 요런 게 방정식이다. 예. 알겠죠? 여기에 방정식. 예. 요런 거는 등식이죠. 요런 거. 2는 1과 같다. 요거는 등식이라고 하죠. 등호가 들어간 식. 예. 그죠?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그죠?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뭐, 좋아요. 예. 채팅창은 항상 이제 수시로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예. 요렇게 돼서, 그러면 미분 방정식은 뭐냐?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겠지. 미지수랑 등호가 있고 또 하나 더, 뭐? 그죠? 네. 미분이 들어갔죠?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 그죠? 미분. 근데 미분은 언제, 어떤 거에 대해서 미분이 들어가는 거냐면, 어떤 거에 대한 미분? 미분은 뭐를, 대상이 뭐예요? 미분을 하는 대상은? 함수지, 함수. 함수의 미분. 원래 우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때. 함수가 있고, 그것을 미분을 하면, 미세하게 분할을 하면 더함수가 되고, 그죠? 더함수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이것이 적분이고. 기억나죠?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분 방정식은 요세 가지가 필요해요. 미지수랑 등호랑 그리고 함수 미분된 거. 그래서 뭐 이게 x 프라임이라고 해도 되고, 뭐 y 프라임이라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거니까 미분 방정식.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요 미지수 대신에 x 프라임. 그러니까 미지수 대신에 요거 여기에서 이제 x는 1이다 있으면 여기에서 요 x가 요 미분된 형태.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그 함수겠지 x가 또는 뭐 f가 이렇게 y가 이렇게. 어쨌든 미분이 들어간 함수에 미분이 들어간. 고 등호가 있는 식, 그래서 미분 방정식. 오케이? 네. 요게 미분 방정식이고, 미분 방정식에서 여기 상자가 붙었어요. 네. 상. 상자가 붙은 건 항상 상자. 항상. 항상. 아이고. always. 는 아니고. ordinary.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뭐 요런
그 느낌의 그거예요. 상미분 방정식. 미분변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예. 변수 뭐 요런 거와 이제 뭐다 있는데 요 뒤에 설명이 나왔나? 예. 요거 잠시 볼게요. 여기 그 구성을 보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예. 요거 이제 플로어 차트 예. 조직도를 보면 요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의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리니어냐 논 리니어냐.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선형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그래서 미분 방정식 중에 예. 미분 방정식은 다시 얘기하면 미분이랑 함수의 미분이랑 등호가 들어간 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 거기에서 미분 방정식 중에 선형인 것과 비선형인 거 있어요. 선형인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거고 비선형인 것들은 무지 힘들어요. 예. 비선형은 나 같은 좀 학자들, 연구원들이 좀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형 중에서 다시 파셜이냐 오디너리냐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 중에 그러니까 그 파셜이냐 오디너리냐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상미분 방정식이냐 예. 요거 이제 편 부분적으로 파셜 그러니까 파트 알죠? 파트 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파셜 그러니까 편미분 방정식이냐, 상미분. 요렇게 차이가 나야지.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도함수, 이제 편도함수랑 그 그냥 도함수랑 편도함수, 그거랑 같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요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상미분 방정식에서는 또, 개수가 변수 개수냐, 아니면 상수 개수냐. 네. 이게 변수냐, 상수냐. 에 따라서 나눠져. 근데 우리는 어떤 거 배우냐 하면 미분 방정식 중에 그 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도 상미분 방정식 중에도 상수 개수인 미분 방정식을 배워요. 그리고 좀더 추가로 이제 나가면 요거 편미분 방정식도 추가로 이렇게 배울 거고 내년에는 이제 주로 이제 편미분 방정식을 주로 배우겠지. 네. 그리고 요거나 요거는 잘안 다뤄요. 요거는 살짝 맛을 보긴 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다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려워서 그래요. 네, 어려워서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는 채팅으로 바로 남겨요. 네, 바로 얘기해도 되고 마이크로 바로 얘기를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미분 방정식을 왜 배워야 하는가? 왜? 왜 배워야 할까요? 채팅 날려주세요. 미분 방정식을 왜 배워야 하는가? 미분 방정식을 왜 배워야 할까요? 미분 방정식을 왜 배워야 하는가? 아무도 없나? 아, 예, 뭐가 올라왔다. 예. 예, 뭐 틀렸다고 혼내지 않으니까 예,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예, 효율적으로 다음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 말도 맞죠. 예, 이 미분 방정식은 뭐 요즘에 AI니 뭐 이쪽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함수 해석 관련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데 미분 방정식 전부 다 많이 써요. 미분 방정식 뭐 무지 쓰이는 거지. 예, 그 AI 쪽은 딥러닝 쪽은 뭐다 그거 써요. 예, 뭐 나도 지금 그쪽 하고 있는 그거라서. 예,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다음 예측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존에 이거 분석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요즘 AI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예측 모델로서 많이 활용이 되지. 예,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고 하는데 주로 예, 미분 방정식, 예, 그리고 미분 방정식 해법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최적해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이렇게 쭉 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항상 뭘 배우면 왜 배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첫 번째 이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 공학수학 교재에 있는 것들 부분적으로 캡처 떠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참고하시고 거기 나오는 것들이에요. 책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거예요. 같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미분 방정식이란 뭐냐? 자, 미분 방정식이란 뭐다? 채팅으로 예, 복습을 합시다. 미분 방정식은 뭐다? 식은 식인데 두 개로 구성된 식이에요. 뭐와 뭘로? 그렇죠. 그 함수의 미분, 예, 미분된 함수와 등호, 그죠? 예, 좋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딱 X만 얘기하면 그 함수의 미분된 함수랑 등호가 있는 식, 예, 그죠? 이렇게 변수 등호가 있는 식. 아, 변수보다는 함수의 미분, 그죠? 미지수와 등호가 있는 식은 방정식. 네, 그죠? 네, 미지수와 등호는 방정식.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복수 좋아. 잘하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틀리든 맞든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득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분 방정식과 거기에서 해 함수. 결국은 이제 그거지. 미분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함수의 미분이 있고, 예. 네. 함수의 미분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네, 등호가 있는 식인데, 요게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서 뭐딴거 있나?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의 주 목적은 뭐죠? x는 1이다. 그러면 x는 뭐냐? x가 1인 거지. 네. 이거 초등학교로 내려가면 이런 거지. 네모는 1이다. 네. 또는 좀더 복잡하게 하면 네모 더하기 3은 1이다. 뭐 이런 거. 이러면 너무 어렵나? 좀 쉬운 걸로 갑시다. 4. 그러면 네모는 1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등식이 있다는 건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우리는 이 네모가 뭔지를 알수 있지. 예. 요거.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직 알지 못하는 수다. 숫자는 숫자인데 아직 알지 못한 알지자 알지 못하는 수다. 그래서 네, 미지수 그리고 또는 the unknown value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 그게 이제 중학교로 가서 요게 문자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좀더 이렇게 중학교로 가면 x 플러스 3은 4다. 그걸로부터 x는 얼마냐? 1이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이제 그 2학기 이렇게 넘어오니까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로부터 y 프라임이 1이더라. 그러면 y는 뭐냐? 이렇게 가겠지. 그죠. 방정식이라는 건 그죠. 결국은 그 예,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들 그것들을 구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함수의 미분이 들어가니까 요거 함수의 미분이 들어가니까 함수의 미분을 로부터 원래 미분되기 전 함수. 항상 우리가 1학기 때 얘기했잖아. 함수를 미분하면 미세하게 분할하면 도함수가 되고. 도함수도 결국은 함수지. 예, 그거를 다시 적분을 하면 예, 원래 함수가 되고. 그러면 함수의 미분이 있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도함수가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그놈을 다시 어떻게 한다? 예. 그걸로부터 원래 함수를 구한다. 그죠. 그러려면 뭘 하면 된다? 여기서? 예. 요 y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채팅이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 정말 불안해. 그죠? 그죠? 몇 첩분. 방금 얘기했잖아. 아니, 미분된 거니까, 미분된 거를 여기에서 첩분. 결국은 우리는 지금 2학기에 들어와서 또뭐 한다? 첩분. 예. 그리고 내년 2학년 1학기 돼서도 뭐 한다? 적분. 미분은 잘안 해요. 주로 하는 건 적분이에요. 네. 네. 맨날 하는 건 적분을 잘해야 돼. 그죠?
그리고 예, 그래서 적분해서 구한 요 요거 y를 우리가 해함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 중간중간 궁금한 거는 바로 채팅으로 질문하세요. 아니면 말로 바로 치고 들어와도 되고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자, 뭐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하자면 차수, 예. 뭐 이런 거는 뭐다 아는 거니까 그죠?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이 여기에서 미분 방정식 차수 구하시오. 차수는 당연히 요거지. 가장 높은 거. 요게 뭐 여러분들 시험 표기를 하면 2차. 요게 1차. 그러니까 요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편한 그걸로. 이게 좀더더 정확하게 하면 y2'인데 뭐에 대한 함수냐면 x에 대한 함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y인데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최종적으로 원래 함수를 구하면 뭐 2x 플러스 3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요렇게 x에 관한 함수니까 이렇게. 우리 표기 많이 하던 거잖아. 함수 정의해서 이렇게 x가 f라는 호수로부터 fx. 그걸 이제 y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요거 여기는 이건 몇 차일까요? b번 이건 몇 차예요? 6차. 오, 좋아요. 6차 또 5차 또 네, 6차까지 하면 날밤새는 거 아닌가? 네. 요즘은 6차까지 갈 일도 없죠. 1차 하기도 힘드니까. 네. 6차 5차 끝이야? 이 미분 방정식의 차수는 1차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차수는 2차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다항식의 차수가 5차인 거고. 그러니까 t에 관한 함수니까 t에 관해서는 5차 함수인 거지. 5차. 네. t에 관해서는 5차. t에 관하여는 5차인데 여기 지금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구하는 거다. 이 미분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차냐면 요거는 x'은 x5승 t5승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미분이 몇 차냐? 2차. 아, 2차가 아니고 1차입니다. 미분의 차수가 중요한 거지. 네,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1차예요. 요거는 2차고. 요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차수 뭐 이렇게는 얘기는 되는 거고. 이해가요? 조금 혼동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름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미분 방정식에서는 거기서 그 핵심 그 메인 액터는 누구냐면 그 미분이라는 거지. 미분 방정식의 주인공은 미분이다. 그래서 미분의 차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용어 조금 이제 또 정리를 하고 가자면 그 선형성. 아까 잠시 언급은 했어요. 선형성, 리니어. 그 내가 1학기 때도 누누이 강조를 했죠. 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리니어냐 논리니어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니어는 아주 그 리니어에서 쉬워요. 그러니까 논리니어는 중요하죠. 아니 좀 복잡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고가 아니고 리니어는 쉽게 해서 라인 그 요거 라인 리니어에서 라인 그러니까 선이죠. 선형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쉽게 해서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형적이니까 그 우리가 대로 길이 이렇게 했을 때쭉 길어 길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 리니어 하면 앞이 다 시야가 트여 있잖아요. 그뭐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논리니어해서 선형적이지 않고 막 길이 꼬불꼬불 막 이러면 그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피곤하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워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단순보다는 복잡하지. 예. 우리 인간은, 예. 인간은 이쪽 선형적이긴 하지만, 예, 부분적으로는 선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잡다단하죠. 그래서, 예, 복잡성, 예, 이 인간을 대변하는 거고, 예, 선형적인, 단편적인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식물, 뭐, 단세포, 뭐, 이런 거, 예, 계단들도 그렇게 단편적이진 않지만, 예, 어쨌든. 선형과 비선형은 그렇게 이렇게 좀 갈라지죠. 예, 그러면 어떤 것이 선형인가? 예, 어떤 것이 선형인가? 예, 어떤 것이 선형인가?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조금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요거 가지고, 뭐, 교재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선형인지 아닌지, 예. 어떤 게 선형이고, 어떤 게 비선형인가. 그러니까, 선형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단독으로 단독 플레이 내가 1학기 때도 얘기했던 그거 그러니까 만났다 헤어졌을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 헤어졌을 때 만나기 전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가면 선형적인 거고 크게 이제 무리 없이 이렇게 하면 근데 만났다 헤어지고 나서 예막예이그 예전처럼 안 돌아가고 많이 바뀌어 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비선형적인 거고 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보는 게 가장 나이스예요. 예. 그래서 예. 그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1번, 2번, ABCD 예. 선형, 비선형을 구분해 봅시다. 여기서 비선형인 거, ABCD 중에 비선형인 거 뭐가 비선형이에요? 골라봅시다. 아니, 책에 답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화면 보고 네, 문장 보고 생각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뭐 따로 공부하지 말고 지금 공부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많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C가 가장 많고 B랑 D가 하나씩 있고, A도 하나씩 있고, C가 가장 많네. 그러면 C가, 아이고, C가 비선형이다. C가 비선형이다. 왜 비선형이지? BC, 예. 여러분들 그 뭐야?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나와요? 책에 답 나오죠? 네. 뭐가 선형이고 뭐가 비선형이라고? 네.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네. 두 개가 선형이고 네. 나머지 하나가 나머지 두 개가 네. 비선형이다. 네. 나오죠. 네. 요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얘기했던 그 기준, 예. XY가 따로 노느냐 아니면 같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요거 예를 들면 X 프라임 플러스 X는 D 삼성. 근데
요거는 지금 선형이고, 요거는 지금 비선형이야. 네. y 2 프라임. 뭐 다시 고치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 별로 상관없지만 이렇게. 차이를 좀 알겠나? 요거 이제 다시 고치면 이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뭐 굳이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구별이 되지만 얘는 선형이고 얘는 비선형이다. 쉽게 해서 읽은 거예요. 요거 다시 쓰면 요거지. 요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ft 뭐 이렇게 근데 그 함수가 실제 이뭐 프라임이든 프라임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게 t3승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함수인데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t3승이랑 x랑 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다? 얘는 따로 논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y랑 x의 요거고 y는 x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y랑 x랑 같이 그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y2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y 제곱인데 이 y도 x가 들어가 있는 그거거든. 그래서 얘는 실제적으로 x랑 y가 이미 한 덩이가 돼버린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엉켜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요거는 이제 비선형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얘들이 말 그대로 이제 한 덩이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따로 다른 덩이들이냐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 굳이 구별을 잘 못해도 상관없는데 좀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형적인 것들만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좀 떼어지는 그런 놈들만 우리가 다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형적인 것들만.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분간 쉬었다가, 3시에, 13분간 좀 쉬었다가, 3시에, 맞죠? 3시에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잠시만.